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종목 상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오늘 마감 시황 들려드리고 종목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있으면 올려보시고요. 시장이 조정권에서 조정을 이틀 연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0.19 같으면 비교적 양호한 조정폭이고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가 나오니까 0.79로 그래도 조정 제법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물은 외국인이 2,800개 가까이 매수를 해주고 있으니 그나마 큰 폭의 조정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아시아권도 대체적인 약세 흐름이었고 그러한 흐름의 이유는 미국 선물이 조금 약세 흐름입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돌아서고 있는데 조금 길게 나와놔서 여러분들 잘 인지하기 힘드실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정도부터가 우리나라 시작한 시점입니다. 계속 빠졌으니까 좀 미국 오늘 조정 받나 싶어서 국내 시장도 약세 흐름 보였던 하루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등하고 있으니까요. 강하게 반등을 해준다면 내일은 또 한번 반등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죠. 자, 오늘 2차전지 소재단 장 초반에는 메이커들은 양호했습니다만 LG화학도 4%대 하락. 자, 여기 보면요. LNF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큰 폭으로 조정받고 있죠. 여기부터 조정 많이 받았으니 조심해라. 들이대지 마라. 가지고 계신 분은 차익 실현해라.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의견들 잘 따랐다면 고점에서 덜렁사진 않았겠죠. 자, 2차전지가 상당히 강한 조정 받았고요. 알루미늄도 2차전지 알루미늄 박 관련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강세 보였는데 오늘 크게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락을 주도한 것은 2차전지 그리고 알루미늄 이쪽이 큰 폭으로 하락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재밌네요. 어저께 모 방송을 보니까 종목 가지고 배틀하던데 어저께 한 명은 동원 시스템을 추천했고요. 또 한 명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자, 오늘 강세를 보였던 섹터는 게임주가 초강세 보였습니다. W게임즈를 추천하더라고요. 와우. 한 명은 지옥, 한 명은 대박. 13% 날라갔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게임 관련해서 위메이드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요. 위메이드 하루 주춤하더니 추가로 또 8%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오늘은 펄 어비스도 12% 상승.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W게임도 13%대 상승. 자, 이런 부분들 메타버스와 게임과 엔터는 한 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 여타 종목은 조금 흔들렸습니다만 하이브와 JYP는 여전히 좀 양호한 엔터 쪽에서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루였고요. 메타버스도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나머지 섹터는요. 철강 조선 건설을 약간 반등시키고 대체적으로 하락했던 그런 상황이었다. 라는 부분 그리고 두산중공업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매도 의견 이후에 이제 조정 좀 받았으니 슬쩍 들어가 봐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5.9%대로 두산중공업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평소에 이야기하던가 하고 다른 거 있나요? 포도주스님 닥터K 방송을 얼마나 자주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상승 이후에 사지 못했다면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라. 오늘이 포인트 넣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만큼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두산중공업 그리고 한전기술과 같은 종목 오늘 강한 반등해 준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는 종목만 가고 자, 섣부르게 고점 부위에서 TV에서 그죠? 나오는 종목 덜렁 잘못하면 그냥 9% 하루 만에 홍콩 가는 그런 극심한 차별화 장세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매수 의견?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2차 전지가 워낙 강세니까, 알루미늄 추가 상승하지 않겠느냐라고 추천했겠습니다만, 하루 만에 9%대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남겨주신 종목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13만 2천원 매수하셨다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차트를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우하락하면서 전기전자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한 상황에서 현재 LG전자는 반등 중에 첫 번째 저항에 봉착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LG전자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자, 11만 8천원은, 여기 11만 9천원이네요. 11만 9천원을 훼손하면 손절하시기를 권유 드리고요. 20일 권역에서 강하게 반등한다면 13만 6천원권까지 일단, 반등 가능해 보이고, 여기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전략을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힘없이 무너지면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테고요. 여기 깨지면 손절 권유 드립니다. 자, 그렇지 않고 여기 일단 잘 버텨내면 조금 더 홀딩 가능. 내일이라도 여기를 만약에 뚫어버리면 13만 6천원, 13만 7천원권이 강력한 저항 권역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지가 팍 무너진 자리니까. 그죠? 여기는 강력한 저항이 됩니다. 그러면 소폭 수익이라도 되는 자리니까 일단 여기서 크게 밀린다 싶으면요.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밀린다 싶으면요. 이렇게 밀린다 싶으면 일부 차익 실현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밀리면 미련 없이 그냥 끊고 넣으시길 저는 권유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나중에 이렇게 돌려내고 추세를 다 돌려낸 이후에 가격을 조금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LG전자를 관심 가지려면 그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무작정 들고 계시면, 그죠? 계속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시간 끌 가능성 높습니다. 그럼 수익도 별로 나지도 않고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이렇게 강하게 반등해내면 13만 7천원권까지 노려보시고요. 그렇지 않고 밑으로 좀 비실비실 거리면 여기 하단을 깨면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KB금융. 야, 렉이야. 너 일부러 질문하는 거 아니지? 어?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들은 이야기가 있다 보니. 어? 자, KB의 목표치. 뭐 본인이 뻔히 알면서 질문한 것 같은데 최근에 금융주가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탑픽으로 KB금융을 많이 말씀드렸고 그 다음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는 종목은 신한지주입니다. 양호하죠? 자, 보유 종목이다. 용이 있냐? 용이 들어왔으면 뽀송뽀송하게 샤워했으면 1번 신한지주 가지고 있냐? 홀딩해라 그랬다 분명히. 그지? 조금 더 홀딩, 조금 더 홀딩. 자, 신한지주 이야기 나왔으니 먼저 신한지주부터 이야기하자면 여기 전고점 권역을 얼마나 잘 뚫느냐에 따라서 저항권인데 양봉으로 뚫어버리죠. 일단 여기 4만 2천원권 정도도 노릴 수 있으니까 좀 처지면 비중을 50% 갖고 있다 했으니 줄여 나가면서 나머지 포트 종목 따라오고. 나중에 아무래도 재방송이라도 들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고 빵 끼우면 더 홀딩 더 홀딩. 자, KB금융 자 KB금융은 좀더 좋죠. 추세가 왜 아까 봤다시피 신한은 이만큼 처졌다가 올라오니까 아무래도 KB보다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KB를 탑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외국계 매수도 많이 들어오고 이틀 연속 쌍끌이 들어오고 있고 신한 지주가 내일이라도 이렇게 되면 더 홀딩하라 이런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 딱 보면 목표치가 여기 상단까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럼 목표치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거니까 목표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럼 차근차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으로 턱 보면 여기 정도 딱 상단까지 나옵니다. 6만 원인 건. 자, 5만 1000원권 정도 되죠. 1차 상승폭이 자, 5천원권입니다. 어느 정도 계산하기 편하게 나오네요. 여기 폭이 5,000원 상승했죠? 5,000원. 그러면 올라갈 때 상승은 어디만큼 한다? 그렇습니다. 5,000원만큼 한다. 그렇게 볼수 있거든요. 자, 목표치도 두 가지 할수 있어요. 여기에서 밴드만큼 하면요. 딱 떨어집니다. 6만원 딱 나오고요. 6만원. 그죠? 6만 8백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전고점 정도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조정 받고 갔으니까 여기서 5천원 더 하면 됩니다. 그러면 58,000원. 그죠? 58,000원. 자, 여기 정도. 여기서 이렇게 재반등 시에는 58,000원 정도 목표치 가져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요, 6만 원권 정도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조금 막혀서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만, 워낙 강하게 뚫었으니까, 6만 원 정도 한번 노리면서 가면 되겠다. 오늘 장대 양봉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비교적 거래량도 증가했습니다. 6만원 목표로 가져가면 된다. 다음, 옴니 시스템. 옴니. 옴니 시스템. 그냥, 코리안 랭귀지 스타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옴니 시스템. 2,400원 매수했다. 2,400원 언제 매수했죠? 2,400원은 강력한 저항인데. 이날? 요 파리, 이날? 그날 했대 해도 썩 잘했다고 말 못해요. 자, 뭘 간과한 것 같아? 앞전 상황을 개무시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400원은 살 자리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서 2,400원 샀으면요. 베리 굿 그랬겠지. 근데 뭐 이거 다 놓쳤을 리는 없을 테고. 여기에 2,400원, 이런데 2,400원은 살 만한 자리가 없어요. 강하게 갔다 그대로 꼬꾸라진 것은요.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가 별로 좋지 않았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물타기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000원 빠졌으니까 거의 10% 가까이 빠졌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아까 매매할 때와 상황이 얼추 비슷하긴 해. 하려면 답은 딱 나왔어요. 내일 할수 있는데 목표치는요. 2,400원 목표입니다. 물타서 여기 적당히 가면 그냥 끊고 나와요. 여기 위로 강하게 치고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석적으로는 못 치고 간다가 기본입니다. 자, 내일 매수 조건은요. 밑으로 처지면 매수 안 해. 내일 양봉 조금이라도 서면 매수. 그러면 단가 좀 낮아지지. 그리고 여기로 올라오면 튕겨 내려가는 게 기본이니까 적당히 올라오고 손실 별로 없는 선이다 싶으면 자르고 나와요. 자르고 나와요. 첫 번째. 두 번째. 일로 처지잖아요. 별로 안 좋은데, 손절할 생각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양봉 서죠. 이렇게 양봉. 그때 질러.
그리고 20일이 정황될 거거든, 그때는. 그럼 단가가 2,000원에다가 2,400원이니까 2,200원이 단가 되잖아. 여기 딱 헤딩한다 싶으면 그냥 끊고 나와. 두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알아들었을 겁니다. 왜 자꾸 요점이 끊고 놓아라? 추세가 대박 무너졌어. 이런 건잘못 넘어간다가 기본이에요. 잘못 넘어간다가. 기관은 어디 갔냐? 이거 기관은 왜 하나도 없어? 기관은 매수 따위 하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죠? 외국인 좀 들어온다 해도 2,000원이에요. 여기 2,000원 더 해봐요. 얼만가? 얼마 되지도 않아. 외국인도 뭐 크게 들어온 종목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음부터는 이전 상황. 앞에 이런 거 있으면 하지 마요. 별로입니다. 이렇게 꼬꾸라지면요. 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종목 있는데, 자, 운 좋게 반등 강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종목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요. 한국 BNC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봐요. 여기 이런 데서 아침 방송에서, 그죠? 자, 이거는 그러면 강하게 갔던 놈, 아, 리바운드 한번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이러니까 제가 하지 마! 딱 그랬거든요. 그날 15% 빠졌거든요. 15%. 보이죠? 하지 마! 딱 그랬거든. 다 들었잖아. 여기 있는 사람은. 왜 하지 마! 그랬겠습니까? 왜 하지 마! 그랬겠냐고.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건 좋은데 너무 한 방에 다 빠져버렸어. 이거는 잘 가던 놈이 급락은 맞긴 한데 이거는 반등을 노리러 들어갈 정도는 아닌 겁니다. 너무 폭락인 거거든. 그죠? 이러한 흐름들을 그러니까 잘, 캐치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크게 또 무너집니다. 오늘 9% 무너져요. 그러면 올라갈 때뭐잘 대응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올라갈 때잘 대응하고 내려오는 거잘 피해내고 몇 명이나 되겠어요. 괜히 잘못 들어가가지고 15% 두드려 맞고 손절당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한국 BNC 같은 경우도 밑으로 툭한 쳐져버리면 이거 다시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단기 7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이렇게 너무 급등나가는 거 하지 마요. 자, 그러면 이야기 또 해드릴 수 있을 만한 거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노리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있을 겁니다. LNF나 2차전지 소재단 이거 완전 급등하는데 그죠? 과연 어디까지 급등할 것이냐?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단타가 능히 내 마음 먹은 대로 완전 능숙하게 된다면 아래꼬리 딱 달면서 20일에서는 그죠? 반등하려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꼭대기 대비해가지고 지금 얼마 빠졌어요? 지금 5만 원 가까이 빠졌죠. 4만 원, 4만 4천 원 정도. 4만 4천 원이면 얼마입니까? 10, 한 6, 7%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빠진 거예요. 여기 섣불리 들이대지 마세요. 섣불리. 시장이 만약에 좀안 좋은 쪽으로 흐르면 이거 한번 퉁하고 깨질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16만 원권까지 한번 더툭 쳐지면 그때 한번 노려볼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초보다 싶으면 절대 들이대지 마요. 득보다 실이 많을 가능성 높습니다. 가격적인 부분만 보지 마시고 파동이 너무나 파동이 많이 지금 형성된 상황입니다. 엘리어트 파동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 있죠? 지금 매파 진행 중이다. 매파다.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파동이 여기부터 시작했다 봐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 16, 17. 뭐, 그냥 적당히 끊어가도 17파동이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이거 조정 이렇게 딱 받으면 여기까지 딱 ABC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섣불리 2차전지 소재단
가격 메리트를 느낀다라고 섣불리 들어가지 마요. 내가 단타 자신 없으면. 그러면 전제 조건. 내일 여기 딱 양봉 설때 18만 8천 원 깨지면 팔 손절 자신 있으면 한번 들이대도 돼요. 그럴 자신 없다면 16만 원권까지 조금 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리바운드 먹으러 가는 겁니다. 뭐처럼 효성 첨단 소재나 이런 종목처럼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양봉 딱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봐봐요. 그러니까 지금 LNF가 딱 이런 모양이잖아. 20일에서 지지하네? 내일 만약에 양봉 설때 따라가는 거 좋아요. 요 깨지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등 안 되면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차라리 한번더 밀리고 한번퉁 하고 더 밀리고 그 다음에 양봉 딱 넣을 때 여기 딱 들이대면 먹을 확률 더 높아. 여기까지 딱 먹어냈거든. 여기서 딱 끊고 나옵니다 그냥. 왜? 20일 저항받거든요. 끊고 나니 그 다음 밀렸어. 그 다음날 잘 버티네. 한번더 치고 갔어. 그런데 시장 시들시들하니까 또 밑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다시 60일 인근 오면 또 관심 가져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한 접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LNF. 그다음에 효성첨단 소재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60일 권역으로 다시 오면요. 이번에는 힘이 떨어져서 이전 상황처럼 강하게 반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힘이 떨어져 가지고 와, 잘못하면 20일 튕기면서 못 넘어갈 가능성 높을까요? 이번에는 20일 못 넘어갈 가능성 좀 높아요. 왜? 여기에서 20일, 60일권에서 이렇게 조정받고 딱 뛰어넘었으면 여기를 안 깨고 이렇게 갔어야 돼. 근데 가는 듯 하다가 그냥 픽 무너지죠? 여기에서 이번에는 안 들이댈 예정입니다. 가능한 한. 시장 상황이 너무 좋으면 몰라도. 그죠? 여기 들이댔다가 잘못해가지고 폭 깨지면 그때부터 완전 이제 추세 팍 무너지려는 시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경험치를 많이 쌓다 보면요.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십시오. 오늘도 또 괜찮은 거 배운 거 같지? 파리? 응? 여러분들이 저한테 애정을 조금만 보내줘봐요. 그 애정이 뭡니까? 방송 시청 좀 해주시고요. 나 봤다라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방송에서 잘 들을 수 없는 아주 현장에서 실전에서 깨달은 필살기 여러분들께 그냥 아낌없이 다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던가요? 그냥 들고 가세요. 6개월 돈 있을 때마다 한 1년 들고 가세요. 돈 내려갈 때마다 사 모으세요. 그딴 소리는 하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들고 가세요. 6개월. 야, 씨, 사자마자 70% 깨지는데 편안하게 어떻게 들고 가? 아이고. 됐고요. 갑자기 확 끓어오르네. 저는 같은 뭐죠? 동업자적인 마인드에서 그런 사람들 좀 경멸합니다. 아니, 말이 좋아서 그렇지. 그죠? 셀트리온. 편안하게 들고 가세요. 빠질 때마다 사 모으세요. 야, 씨. 꼭대기에서 지금 반토막 났는데 뭐, 마음 편안하게 들고 가라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전 별로다 생각합니다. 그죠? 셀트리온 박살 났죠? 그죠?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무너졌어요. 못 넘어갑니다. 자, 셀트리온이 강세 보이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자,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에서 돌아설 때 이렇게 잘 돌아섰어야 됩니다. 근데 그대로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여기 저 연락 받을 거고요.
올라가다 여기서 또 연락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별로다. 이제 완전 별로다. 여기부터 깨지면서부터 완전 별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삼성전자도 지지리도 안 보내주죠, 그죠? 삼성전자. 큰 수익 바라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죠? 해도 해도 너무하네, 그죠? 그저 간다. 경상도 사투리 작년. 여기 뿡 하고 안 띄우면요. 여기 올라가면 적당히 끊고 나오겠습니다. 역시 큰 재미는 없네요, 그죠? 여러분들께는 소개해 드렸어. 정작 저는 편입을 못 시켰습니다. 왜? 풀베팅돼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던지고 줄이고 비덴트 사 이렇게 이야기할까 말까 진짜 고민했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께는 잘 봐라 이거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고 날라갑니다. 그죠? 자, 오늘도 시장 개떡 같은데 스튜디오 들어온 아침에 소개해드렸고 별 무리 없잖아요. 그죠? 이거 올라갈 가능성 더 있다 봅니다. 이봐, 기관에 쌍꺼리 들어온 거 봐. 왜? 최근에 뭐 드라마가 히트 크게 친게 별로 없어서 그렇지 드라마 하면 또 스튜디오 드래곤을 빼곤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좀 있으면 지연이가 나옵니다. 연락 왔더라고. 아, 찍는데 힘들었다고. 지리산. 연락 오긴 개뿔. 그죠? 그러면 그게 또뭐 어쩌저쩌 이슈 있으면요. 이게 좀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통적으로 OTT 이러면 스튜디오 드래곤 아니면 J 컨텐트리거든요. J 컨텐트리가 먼저 날라갔습니다. 이거 여러분들께 이야기 많이 말씀드렸고, 딱이 정도 위치 아닙니까? 그죠? 안갈것 같아요? 나도 가자 이러면서 갑니다. 나도 가자 하면서 그죠? 관심 가져보시라. 자, 그리고 공전에 히트를 친 JYP 여러분들한테 소개 다 시켜드렸습니다. 입 안에 떠먹여드렸어. 어디? 여기에서 딱 그죠? 자, 딴 거, 뭐가 먼저 갔습니까? YG하고 먼저 갔는데, 하이브하고 먼저 갔는데, JYP 이게 못갈거뭐 있겠습니까? 샷!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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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야. 키 맞추기 하러 갑니다, 키 맞추기. 이제 키 맞추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세 보이면서 날라버렸는데요. 자, 이렇게 먼저 갔다 이거지. 먼저 갔는데, 이렇게 먼저 갔는데 JYP 이제 돌아설 요폼 잡고 있으니까 샷입니다. 샷 에브리바디 뜬금없이 아이고 입이 이제 좀 풀리네. 그러한 추세, 상승 추세 초입에 있는 종목을 관심 가지셔야 돼요. 자, 포도주스님 계십니까? LG전자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산 자리는 상승 추세의 자리가 아니에요. 13만 2천원. 그죠? 하락하고 있는 중에 어디에서 샀는지 아니 물타기 해서 그런지 몰라도 LG전자가 하락 추세 중입니다. 그러니까 별로지. 닥터케이는 여기에서 매매 좀 하다가 여기 무너질 것 같아. 잽싸게 끊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폭락. 그죠? 방송 들으신 분한분 있어요. 여기 인근에서 이야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끊고 나온다. 끊어야 된다. 이야기 했거든요. 안 끊었어. 그분은.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글쎄. 안 됩니다. 추세 무너지면 매도해야 돼요. 기회 한 번은 줬어. 여기 강하게 반등할 때 그리고 처지잖아요. 그러면
이견 없이 손절도 할줄 알아야 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슬미님 오셨고, 금융주만 오른다. 삼성전자 안 보내요, 안 보내. 그냥, 삼성전자는요, 마음 편하게, 그냥, 은행에 돈 넣느니, 지금 정도에 넣어놓으면, 은행 이자보단 좀 낫겠지? 이렇게 마인드로 접근해야 됩니다. 큰돈 벌려고 들어간 사람 잘 없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한 3%, 4% 정도 이번에 수익 나면 끊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 7만 원대 소개해드렸으니까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더 이상 밀리지도 않잖아요, 그죠? A스토리. 두번 먹고 나왔다. A스토리. 과연 한번더 치고 가겠느냐? 조정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거 더 보니까 여기가 뭐가 있잖아. 여기도 있잖아. 자, 이런 게 빨리빨리 눈에 들어오면 눈에 들어올수록, 이런 게 빨리빨리 눈에 들어오면 눈에 들어올수록, 저 대응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차트 이렇게 띡 놓고 보죠. 앞에 거안 보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 천질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어디서 들은 소리 내서가 주봉으로 돌려보고 뭐 월봉으로 돌려보고 그게 그겁니다만 그죠? 주봉 월봉 보는 이유가 자 요우 요우 레기 주봉 월봉 보는지 안 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봉에서 뭐 돌파했네 월봉에서 뭐 돌파했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그럼 왜 월봉 주봉 보는데 일봉으로 길게 놓고 보기가 못하니까 그냥 빨리 이전의 상황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주봉에서 뭐 돌렸네 월봉에서 뭐 돌렸네 하는 애들 있지 귀신 씨나락 까먹은 소리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저항권에 다 왔잖아. 그죠? 그리고 일봉을 이렇게 보다가 길게 자꾸 놔봐요. 이렇게 길게 놔보니까 여기 뚝 가니까 크게 무너지고 여기 가니까 크게 무너지고 자, 이번에 그럼 여기를 확 띄고 넘어설까? 이미 제법 올라왔네. 그죠? 그러니까 오늘 3.4% 밀리죠? 추가 상승하기 조금 보다는 이렇게 좀더 조정받지 않을까? 그러나 최근에 이슈들 좀 있으니까 42,000원권에서 양봉 선다면 또 한번 들이대 보던가. 그리고 단기 목표는 5만원권 여기 전고점 여기 쳐지면 워낙 또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왔다갔다 한번 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렇게 대박으로 음봉 밀리면 이렇게 너무 세게 밀리면 좀 그래요 그죠? 적당히 실실실 밀리다가 이렇게 딱 양봉으로 샷 그리고 미련 없이 여기서 이렇게 음봉으로 밀린다 싶으면 그냥 잽싸게 끊어먹고 가볍게 밀리면 3분의 1 매도 음봉 크게 밀린다 싶으면 그냥 여기까지 하면서 그냥 적당히 청산 그 전략은 가능해요. 그런데 아주 초강세로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님 반갑습니다. CJCGB 제일 기획 오 진짜 너무 많은데 잠깐만요 자 1부 끊고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니까 종목 상담이 또 장사가 좀 되네 아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응해 주시는 것만 해도 저는 기뻐요 그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제가 최선을 다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방송 한번 끊고요. 2부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올려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도 해 보십시오.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